네, 안녕하세요. 김시안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엉 효소 발효가 지금 8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먹이로 사용해야 되는 사항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엉 지금 발효 상태가 어떻고 그것을 갖다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엉이 액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발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거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 다음에 현재 삼투압이 잘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뽀로록 물방울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갖다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 언제 점점 갈수록 만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삼투압이 촉진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면서 쭈글쭈글해지죠. 그래서 쭈글쭈글해지면서 우엉 속에 있는 성분들이 액으로 다 빠져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미생물들은 설탕을 먹이로 사용해서 당도가 아주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그대로 놔두게 되면 발효가 촉진이 됩니다. 그러면 알코올이 생겨나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식초로 바뀔 수 있는 사항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우엉 위에다가 설탕을 덮어줌으로써 삼투압이 지속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당도가 낮아지게 되고 탈지 않는 명품 효소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고 설탕을 1차 먹이로 이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설탕이 다 녹았습니다. 그래서 거품도 지금 많이 나오는 상태고요. 이렇게 해서 빨리 지금 설탕을 다시 덮어줌으로써 발효가 촉진되는 게 아니라 삼투압적 미미한 발효로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설탕을 다시 위에다가 덮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덮어주시면 됩니다. 뚜껑을 덮어주고 지금 밀봉을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8일째 발효 상태를 갖다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발효가 촉진이 안 됩니다. 발효가 촉진이 되게 되면 가스가 생겨나면서 알코올이 생겨나지게 되고 알코올이 생겨나게 되면 식초가 되게 되는데 공기를 차단해 줌으로써 미생물은 발효가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미생물 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산소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생물들은 당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야지만 당도가 높지 않고 달지 않는 명품 효소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또한
발효가 끝났을 시점에 20% 미만의 당도가 형성될 수 있는 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야지만 아주 좋은 탈지 않는 명품 효소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갖다가 2회 내지 3회 정도 반복을 해서 삼투압 좀 미미한 발효가 촉진돼서 당도가 낮은 효소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엉 효소 8일째 발효가 되고 있는 사항들을 갖다가 살펴보았는데요. 이때까지 보통 집에서 만들 때 설탕을 갖다 1대1로 넣고 액이 나오게 되면 저어주고 뒤집어주고 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달지 않는 명품 효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집에서 만드는 과정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발효가 촉진됨으로써 알코올이 생겨날 수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막음으로써 산소 공급이 유입이 되지 않게끔 함으로써 미생물들이 당을 먹기 시작하게 되고 당을 먹음으로써 당도가 아주 낮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상온에 놔두더라도 터지고 가스가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야지만 오래 숙성시킬수록 좋은 효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을 갖다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재료 안에 있는 성분들, 색깔들 다 액으로 뽑아낼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로 합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인식함으로써 당도가 아주 낮은 질을 높일 수 있는 아주 발효액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2차 설탕을 이어주는 시점과 과정들을 갖다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김시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약용되는 식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의 생리질환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동굴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얼굴이 예쁘고 마음씨 착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몰쇠병에 걸리더니 점점 기력이 쇠약해져 방에서 꼼짝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대소변을 또 받아내야 할 정도로 병세가 악화되었고 효심이 가득한 며느리는 매일 높은 산에 올라 귀한약초를 캐서 지극정성을 시어머니에게 달려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서히 기력을 회복하더니 몰쇠병을 씻은 듯이 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수발 끝에 지친 며느리가 몸져 눕게 되었는데 점차 경수가 줄더니 급기야 끌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임신할 수 없음을 알고 난뒤 대를 끊을 작정이냐며 며느리를 구박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 등쓰레 견디지 못한 며느리는 죽기로 작정하고 절벽에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벽 아래 소나무를 무성하게 덮고 있던 나무줄기 위로 떨어져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정신을 차린 며느리가 자세히 살펴보니 붉은 열매가 줄렁줄렁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신령님이 자신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목숨을 구해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열매를 따서 집으로 돌아와 열심히 다려마셨다고 합니다. 얼마 뒤 기적처럼 며느리의 생리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고 아들까지 낳았다고 합니다. 이 일화에 등장하는 붉은 열매가 달린 나무가 바로 노박덩굴입니다. 한겨울 산행을 하다 보면 소복히 쌓인 백설 위에 노랗고 빨간 자잘한 노박덩굴의 열매 조각이 떨어져 한 폭의 잔잔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종종 볼수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색이 갈라진 노란 껍질에 빨간 속살을 드러낸 열매가 무성하게 매달려 있는 줄기가 길을 가로막기도 하고 대부분 나무들이 모두 잎을 떨어뜨려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는데 빨간 각이 아름다운 노박덩굴 열매는 눈에 쉽게 띄고 먹잇감은 부족한 겨울철 산새들이 즐겨 먹는 열매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덩굴성 관목으로 일본, 중국 등전 세계에 600여 종이 분포하고 우리나라에는 잎 뒷면에 털이 있고 충청도 이남에서만 볼수 있는 털노박 덩굴, 두꺼운 잎에 윤기가 나며 주변 해안가에 자라는 해변 노박 덩굴,
개노박 덩굴, 노랑 열매가 들리는 노박 덩굴 등이 자생한다고 합니다. 노박 덩굴 줄기에는 섬유질이 많아 우리 선조들은 노박 덩굴 껍질에서 뽑은 섬유질로 철을 만들어 쓰기도 했고 우리 선조들은 길섬 여러 가지 풍경을 즐겨 노래했는데 선비들이 지은 한시에는 길섬이란 우리말 대신 노방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노박 덩굴은 길섬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나무 즉 노방의 덩굴이라고 부르다가 노박 덩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줄기가 길 위에까지 뻗쳐나와 길을 가로막는다고 해서 노박배 덩굴로 부르다가 노박덩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노박덩굴은 양지마른 남쪽 바라보고 자라는데 줄기가 뱀처럼 기다랗게 뻗고 등나무처럼 생겨 남사 등 노박따위 나무, 노방패 너울, 노랑꽃나무, 노파위 나무, 진남사, 금홍수, 백룡, 과산용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한방에서는 노박덩굴 줄기를 약재로 쓰고 우리 몸의 풍사와 습사를 없애주는 거풍습약으로 분류되고 맛은 약간 맵고 성질은 따뜻하다고 합니다. 뿌리는 남사 등근, 잎은 남사 등엽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노박덩굴은 줄기 외 잎, 열매, 뿌리를 약재로 쓸 수 있고 어린 잎을 살짝 데쳐 찬물에 우려내어 나물로 먹을 수 있고 줄기와 뿌리는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채취하여 잘게 썰어 말려 달여 먹는다고 합니다. 잘 익은 열매는 기름을 내어 쓰거나 35도 술에 담가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노박덩굴 열매는 여성의 각종 생리질환에 빠른 효과를 보이는 약재입니다. 생리통으로 고생한 여성들은 노박덩굴 열매를 활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번에 많은 약을 복용하면 설사나 구토를 일으키기도 하고 장복하면 심장박동을 정지시킬 수 있어 정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복용법에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노박덩굴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그럼 영상 끝났고 끄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감사합니다.